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인천광역시에서 보내주신 목 가구 한 점인데요. 아, 근데 아우라가 진짜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와 뿜고 있는 게 느낌이.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은데 뭔가 단아함이 느껴지는. 네네. 약간 평양냉면 느낌의. 냉면이요? 담백한. 그러니까 뭔가 담백하면서도 센. 뭔가 그게 느껴져, 그렇죠? 담백하면서 센? 약간 속이 강해 보이는 약간. 아, 외유내강. 그렇죠. 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뭔가 화려하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뭔가 끌림이 있는. 저희가 의뢰인분께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가구는 저희가 맨손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인께 고맙게도 허락을 받았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서랍이 엄청 많죠. 예, 서랍이 많은데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뿅 열리네요. 뿅. 네, 열어서 보면은 다용도네. 이쪽에 안쪽에 크기는 딱 전자레인지만 하다. 네,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뭔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서랍이 있고요. 이렇게 서랍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아, 그것만 열리는 거구나. 밀어서 당겨서 빼고. 응? 아하. 뭐야, 다 달라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문 뺄 때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빼는 느낌이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디테일하다. 네. 가까이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죠. 그러니까요. 오셔가지고. 가까이 결도 좀 느껴보시고. 이런데 이게 열쇠 구멍이 있나? 그렇죠. 서랍도 있고요. 와. 목가구는 또 이게 결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지. 향도 나나요? 향이 엄청나요, 진짜. 예. 열쇠. 그냥 오래된 향인데. 그러니까 그 오래된 향이 엄청나. 네. 와. 서랍도 안쪽에 수납. 세월의 흔적이. 와. 예. 야. 아 근데 부모 알아요? 아니 그게 여기는 없는데 양쪽 여기는 없는데 이런 데가 자물쇠 구멍이 있어요. 아 구멍이 있다. 그것도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열쇠로 중요한 물건을 담아 놓는 거예요. 아, 그랬을 것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호 씨가 뭐 냄새도 맡아보셨고 김유라 씨, 남상희 씨 유심히 보셨는데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가구에는 과연 무엇을 보관했을까요? 1번 장신구, 2번 문방사우, 3번 바둑과 장기, 4번 차와 닭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죠. 장신구 가겠습니다. 비싼 장신구. 자물쇠가 있는 것 같다. 안 열렸다, 서랍이. 네. 귀한 걸 보관하려면 잠궈야 되니까. 그렇죠. 김미려 씨, 1번 장신구. 좋습니다. 저는... 차와 다도를 가겠습니다. 뭔가 좀 뭔가 이게 왜 그 차 마실 때는 굉장히 격식을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꺼낼 때 손님을 약간 대접하듯이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거를 빼내듯이 해서 자물쇠 같은 것도 채우는 것 같고. 진짜 그러네요. 차의 향이 느껴졌나요? 아니요. 그러지 제 아니에요? 그냥 제 차 냄새가 났어요. 제 차 11만 뛴 거. 네. 그 차 냄새랑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자, 김재호 씨는 마시는 차와 그 차를 담는 닭이. 자, 남상희 씨.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문방사우로 가겠습니다. 문방사우. 뭐가 있죠? 붓도 있고. 벼루. 먹. 종이. 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예, 붓. 뭐 이런 비싼 붓, 얇은 붓, 굵은 붓, 연접도 있고 연접, 하여튼 여러 가지 있죠. 세 분의 답이 나뉘었는데요. 문방사우, 장신구, 차와 닭이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장기와 바둑판만 안 나왔는데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2번 문방사우입니다. 남상희 씨. 진짜 어쩐지 너무 뻔하지 않아요 문방사우? 아니 뻔해서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문방사우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렇죠. 여기다가 보관. 그러니까 오늘 의뢰품 나왔죠. 위에 아까 열어보셨잖아요. 제일 6칸. 거기는 벼루를 넣어가지고 벼루. 덮개를 열면은 빨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목자국 있어요. 보시면 이쪽 이런데. 그러네. 이런 데 있습니다. 있네. 겉에 디자인만 보느라고 냄새 맡죠. 뭐예요? 먹 냄새를 못 맡아 먹어가지고. 목자국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에 있어요. 보이시죠?
문방 사후에 들어가는 거 다 알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뭐 연적, 네. 그 또 우리 먹, 가설자 그 네. 옆에 미칸에 보면 그게 넣은 거죠. 아, 그다음에 여기. 서랍에는 우리 하선지라든지 국기 이런 거 넣고. 그러니까 저 맹철을 갖다가 우리 배로 연, 상상자로서 연상이라고 하거든요. 연상. 근데 올라온 의뢰품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겹치지 있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문갑 행태를 갖다가 붙여놓은 게거든요. 그 문갑 행태하고 아까 서랍 키 보이죠? 예. 네. 그 다 문갑에 보면은 키를 다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의뢰품은 연상하고 문갑이 결합된 거죠. 아. 그게 조선시대 보면 이제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오면은 이 사대부가들이 좀 재력 있는 사람들, 또 선비들이 자기에 맞는 그런 연상을 갖다가 주문을 해갖고 제작을 한 거죠. 주문 아~ 제작. 일반 선비들이야 뭐 그냥 평범하게 만들었죠. 제 시대를 보면 한 150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아~ 장식이라든지 뭐 나무 상태라든지 보기에는 요즘 만든 것이 보이지만 시대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네요. 예. 잘 맞춘 거죠. 센스 있으시네. 그리고 아까 김미라 씨가 이제 맞네요. 열쇠 구멍이 있네요. 위원 이게 잠금 장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네. 보통 우리 문가에 보면은 다 열쇠 키를 이렇게 있는 네. 키가 있거든요. 제가 받아 보세요. 예. 열쇠. 열쇠. 아, 열쇠도 안 잊어버리고 열쇠가. 150년 간 거예요. 아, 이것도 같은 그 그렇죠. 열쇠인가요? 예. 오, 열쇠. 그러니까 아. 일반 연상하고 틀리게 저 안에는 중요한 문서라든지 뭐 아. 편지 아. 예. 그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 자기 혼자만 알 수 있도록 네. 금고식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위원님 그 서랍 손잡이 역시 좀 뭔가 그렇죠. 뭐 우리가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 행태로 복숭아. 그냥 만들어서 미적 감각을 많이 살린 오케이. 거죠. 구멍을 싹 가려놨는데 이걸 올리면 구멍이 보이고 열쇠로 이렇게 오 신기하다. 아 뭐가 있을 것 같아. 느낌. 한쪽 오른쪽으로 이래 키를 돌려야 됩니다. 왼쪽으로 돌려. 오 열렸다. 아, 네. 아, 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텅텅. 아무튼 아 이렇게 어머니 신기하게 그죠. 정교하게 열쇠까지. 야, 저 상태로 150년 이상을 버티다니. 예. 야. 여러분들이 아까 직접 만져보셨잖아요. 네. 재밌는 게 오늘 나오는 연상이 한 가지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나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와.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이 연상에는 세 가지의 나무가 쓰였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이 연상에 쓰인 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거. 세 가지가 쓰였는데 다음 중 쓰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아? 1번 은행나무, 은행나무. 2번 벽오동, 3번 느티나무, 4번 소나무. 왠지 네. 괜히 그 뭐야 좀 저기 벽오동 해가지고 괜히 좀 벽오동 고르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가 그렇다면 당신들의 수수에 넘어가 주지. 전 벽오동을 하겠어요. 야! 쇼감정단이 이 제작진들 낯선 나무 일부러 넣어가지고 고르게 하려고 미끼지 그 미끼를 물겠어. 난 그 미끼를 덥석 물겠어. 벽오동 하겠습니다. 김재호 씨는 네. 벽오동. 김미라 씨 소나무 냄새 나지 않냐? 냄새가 안 난다. 근데 소나무는 오래돼도 냄새는 안 나요. 근데 오래된 냄새는 안 나. 소나무는 그 약간 저희 집 마당 데크가 소나무인데 이게 온도 때문에 온도 뭔가 때문에? 이렇게 송진 같은 게 찐덕찐덕한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150년 지났는데 아직도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없다는 속지. 거지 소나무가. 뭔가 옛날에는 온도를 해가지고 뜨뜻한 바닥에 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애기 나와서 좀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 흔적이 없다. 남상희 씨. 네. 소나무. 몇살 잡았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찍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뭐 다 만들잖아요 가구로 그렇죠 다 근데 그냥 찍는 거죠. 찍은 사람 장구 반만 주기. 또 이번에 두 분이 같이 겹치네요. 두 분 한복 입은 두 분 소나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4번 소나무. 자, 세 가지가 쓰였는데 위원님께 어떤 부분들이 쓰였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앞면, 윗면 보면은 네. 나무가 틀잖아요. 우리가 쉽게 보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아주 귀한 그게 백오동입니다. 어디요? 어디라고요? 여기가 그게 백오동입니다. 가운데 예. 가운데. 가운데. 아, 예. 요 서랍 부분 다 백오동이세요. 다 백오동. 백오동. 아, 백오동이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백오동은 사실 상당히 귀한 나무거든요. 귀한 나무.
그리고 우리가 백오동 하면은 오동나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오동나무가 좀 틀린 다른 겁니다. 다른 종류. 예. 그래도 저 백오동 저거는 습기, 벌레 이런 게 잘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동나무 백오동이랑 같은 가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그 백오동 색깔이 푸른색이 납니다. 그래서 청 색깔 저 나니까 푸른 백자를 써서 백오동이라 하거든요. 예. 벽. 저기 김경수 의원님이 발음이 백이라고 내가 좀 헷갈려. 백이라고 해도 벽으로 알아들으셔야죠. 사투리가 백이 백이고 예, 백오동 백오동이라고 하셔도 벽오동입니다. 벽오동. 예, 백자가 잘 안 모여. 백오동. 내가 105동 1701호에 사는데. 그 우리 저 백오동 하면 아까 그 노래도 넣으셨지만 전설이나 뭐 설화 기록에 보면은 태평성대 때 우리가 상상에서 봉황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 봉황이 깃드는 나무가 백오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 되면은 이 백오동이 그렇게 절여왔기 때문에 아주 상스러운 그런 나무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테두리가 또 나무가 다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뭔가 네. 입체적으로 예쁘게 보이는. 그러니까요. 이건 테두리는 무슨 나무? 테두리는 우리가 저 밖에서는 뭐 항자목 하지만 은행나무죠. 아, 은행나무구나. 아, 네. 그 중간에 백오동이 있으니까 테를 갖다가 은행나무를 하면 단단하거든요. 은행나무가. 네. 그리고 또 결도 안 보이지만 아주 보기보다는 단단하고 그렇군요. 예 마감하기가 좋은 나무죠. 아까 그 서랍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서랍 열겠습니다. 그 서랍 보면 나무 개디 보이죠? 네. 네. 예, 저건 느티나무입니다. 아, 느티나무. 아. 그 우리가 밖에서 또 개목나무라고 하는데 그게 저 느티나무 저 우리 서랍을 많이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서랍은 좀 강한 나무를 좀 재질로 만드는 거죠. 밖에 보면 좀 반질반질하죠. 네네. 예, 저거는 오칠을 했기 때문에 오칠. 예, 그 오칠을 한 이유는 우리가 비가 오든지 이러면 비에도 강하고 또 방습 효과도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요즘 것처럼 저렇게 반질반질 맞아. 보기가 좋죠. 네. 그러니까 저기 보안 상대가 좋은 거는 오칠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연상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 시간 드립니다. 이 의뢰품처럼 문갑을 이렇게 같이 형상화한 연상이 현재 많이 남아있나요? 아니,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연상들은 많이 남아있죠. 아까 2단으로 된 거, 우리 쉽게 열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의뢰품처럼 저런 거는 사실 희소성이 강하죠. 아, 희소성 있습니다. 희소성이 좋다. 이 희소성이 강한 이 연상, 이 병호동을 사용한 게 이 가치가 높나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나무 재질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오늘 귀한 나무잖아요. 백오동. 그러니까 다른 목가구에 비해서 가격 형태가 많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보관 상태에 대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보관 상태?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보관 상태 너무 잘 돼 있죠. 아, 최상급. 네.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잘 보관해갖고 어떻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나무가 아닌 한 가지 나무로 제작했다면 요거는 제작 그 가치가 좀 떨어질까요? 근데 목가구에 한 가지 재료를 써도 잘 만들면 괜찮지만은 네. 오늘 세 가지 목재를 썼지만 아주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보다 저 세 가지를 적재적소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보죠. 와, 남상희 씨 1,500, 김미려 씨 3,000, 김재호 씨 850. 네. 아, 김재호 씨? 물론 보관 상태는 좋지만 뭔가 어쨌든 문방사호를 보관한 함이었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뭔가 큰 가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저 안에 뭔가 좀 더 중요한 게 들어가는 네네. 함이었더라면 아하. 150년이 지나서도 뭔가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사무실 책상 약간 비슷하죠. 고급 네. 책상 이런 네. 느낌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큰 가격은 제가 못 쓰겠네요.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가깝게 감정가를 썼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선비들의 문방사호를 보관한 연상 귀한 벽오동이 쓰인 의뢰품의 추정 감정가 올라갑니다. 자,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5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와, 1500! 남상희 씨. 와. 우와. 한복 입고 이렇게 장구 쌓아놓고 있으니까 무슨 도령 같으신데요? 약간 느낌이. 있어 보인다. 진짜 뭔가 오늘 남상희 씨. 장도령 같네, 장구 도령. 남상희 씨 뭔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나온 저 연상은 아주 특이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상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저 연상 가격이 높게 팽개되는 것은 나무 목재 아까 이야기했죠. 백오동을 썼고 은행 나무 쓰고 느티 나무 쓰고 고급 재료 다 들어가서 정색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갑 형태로 저렇게 만든 키 있는 연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 수 있도록 만든 것만 많지만은 희소성을 따지면 연상층은 아주 정말 최고급 연상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평가한 거죠. 자, 지금까지 문방사우를 보관했던 연상 함께 하셨습니다.